안녕하세요. DJ 겸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현입니다. 자, 1편과 더불어 추가적인 프로듀싱 시작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, 자, 이는 1, 2편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뭐 연속성 있는 부가 설명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며 따로 보셔도 무관합니다. 자, 바로 본론으로 첫 번째, 매체의 기본 명령어 알아두기. 기종이 PC든 노트북이든 운영체제가 윈도우든 맥이든, 자, 윈도우 기준으로 흔히 저희 복붙이라고 하죠. 컨트롤 C, 컨트롤 V, 그리고 전체 선택 컨트롤 A, 마지막 작업 취소 컨트롤 Z 등 일상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 단축키는 알게 모르게 많은 시간을 세이브해줍니다. 운영체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디 작곡을 포함한 어떠한 프로그램이든 웬만해서 호환이 되는 체제의 명령어가 적용되게끔 만들어지죠. 자, 다양한 명령어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명령어들로 쉽고 빠르게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. 비트 32박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고 싶다. 비트 32박 밖에 안 찍었다는 가정하에 컨트롤 A로 32박을 전체 선택한 다음 컨트롤 C 복사, 컨트롤 V 붙이기. 어? 내가 잘못 복붙했네? 그러면 컨트롤 Z 이전 작업 되돌리기. 자, 이 과정을 일일이 손으로 한다고 한번 가정해볼까요? 복사 붙이기를 모르면 다시 그 비트를 똑같이 찍으셔야겠죠? 전체 선택하려면 묶는 틀을 선택하고 작업하셔야겠죠? 잘못 붙였는데 일일이 다시 지워야겠죠?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5에서 많게는 10분가량 작업할 일들이 1분 안에 벌어졌다고 해도 무관하겠네요. 단축키는 소중한 내 작업 시간을 아껴줍니다. 자, 그 다음 두 번째, 필요한 키워드 검색하기. 처음에 무엇을 검색할지 몰라서 그렇지 알고 싶은 정확한 키워드가 있다면 충분히 검색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죠. 정보화 시대에서 기본적인 검색 능력은 뭐 비단 프로듀싱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현대적 기본 능력이라 생각합니다. 내가 원하는 순서가 있는 채널이 있다? 그걸 찾았다? 그럼 땡큐고요. 그대로 따라가서 하면 되니까. 하지만 없다?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쉽게 생각해보자고요. 저는 어떤 방법이 궁금하면은 영어로 검색을 하여 많은 방식을 찾아보는데요. 영어는 무슨, 저는 한국어도 잘 할 줄 모릅니다. 높은 관문을 정보화 시대 힘을 빌려보자고요. 비트 찍는 방법을 알고 싶다? How makes first beat step? 뭐 고디에 플러스 프로그램 이름. 아, 문법 뭐 틀려도 괜찮아요. 제가 필요한 단어는 문장 안에 일단 다 들어가 있으니까. 그리고 결과값을 한번 볼까요? 짠! 야씨, 내가 원하는 말이 이거였구나도 알 수 있고 방법들도 많이 나오고. So is your life? 와우. 자, 마지막 세 번째로, 과소비는 금물. 소프트웨어는 안 보이는 돈이라 생각합니다. 앞서 말한 정보화 시대에 있어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, 가령 샘플러, 가상악기 등이 눈에 보였을 때 뭔가 더 좋아 보이고 할 순 있으나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때 구비를 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. 자신에게 안 맞는 옷을 사서 그 옷을 입기 위하여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 있죠. 하지만 미디 작곡에 사용되는 샘플러나 가상악기는 이게 묶음파리가 굉장히 많아요. 당연히 구매를 유도하려면 좋은 것들이 우선으로 보여져야겠죠. 실제로 제가 구비해서 사용하는 뭐 테라바이트에 가까운 소프트웨어 내 기타 등등 툴들을 20%는 썼을까 싶을 정도로 쓰는 것만 쓰고 나머지는 눈과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. 아까워서라도 쓰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순시간을 투자해야 할 메이킹 작업에 불편한 것들을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? 저걸 돈으로 환산하면 100만원 지불에 20만원치도 못 쓰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. 와우. 자, 여기까지 미디 작곡 시작을 위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팁을 알려드려 봤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또 좋은 팁을 공유할 수 있게 열정적으로 제가 살아주길 바라면서 Peace.